잠시만. 아, 스페인 자, 프라임 스타일이 뭐야? 뭐야? 제니 스타일이 뭐야? 뭐야? 제니 아아아 그거 또 너를 향해 이제 너가 고마워 새로운 사람 닮으려고 내 심장이 고장나버렸어. 왜? 아직도 나는 네가 빠져간 중단지 내 시신한 소리 자, A. 백지현이 리더인 프로미스나인. 네. B. 이세롬이 막내인 프로미스나인. 저, 다 B. 이세롬이 막내인 푸미나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과연! 백지현이 리더인 푸미나가 31.09%로. 아~ 네. B. 이세롬이 막내인 푸미나. 어, D도 다 맞췄어요, 지금. 어~ 네. 틀림 없네요. 아, 프로미스나인이 커버해 줬으면 하는 곡은? 예. A. 아이들의 톰보이. 예. B. 레드벨벳의 Feel Me With Him. 1마일이든.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잠깐. 과연 55.78%로 톰보이. 예. 자, 톰보이입니다. 저한테 지원 씨 틀렸다니까요. 아, 그래요? 뒤로 한 발짝 물러서 틀리네. 아, 이렇게 최근 두 분이. 예. 아, 그지 우리 플로버들의 마음을 예. 확실히 이해하신 분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야, 귀, 아 귀여워. 저는 목표 이렇게 우와 진짜 꿀팁 대박. 우와 대박. 너무 얄미워. 우와 유치원입니다 여긴. 아니야. 아니야. 이게 진짜 너야. 아, 진짜. 아니야. 이거 너희가 내가 바라고 나 아니야. 많은 친구들이 우리랑 함께 하고 있네. 근데 우리 말투는 왜 이렇게 할까? 그지 말투 뭐야? 누가 시작했어? 유리 언니는 그래. 요즘 뭐 하고 지내? 나는 라디오 자주 듣던데. 맞아. 내가 얼마 전에 라디오 듣다가 노래 하나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 뭔 노래? 혹시 무슨 노래인지 알 거 같아. 내가 생각한 그 노래 아니야? 아, 그 노래 들으면 월요일 사라진다고 하는데 어, 진짜더라고. 어. 깜짝 놀랐네. 그 노래 Stay This Way잖아. 맞지? 아, 맞아, 그 창나간 2022년의 여름에 평생 간직하고픈 소중한 기억 상자 같은 노래? 맞아! 와우! 너 되게 잘 외웠다. 우리 그런 거 하자. 뭐? 제일 길게 끊기지 않게. 아, 내기하자고? 어. 자, 준비 됐나요? 내 얼굴. 엄청 달아. 살 좀 내려주세요, 무서우니까. 예. 미안해요. 맞아. 아, 너 껍질째 먹는 거. 껍질째 먹는 거. 지현이면 최초 사과 먹는 거. 내가 더 잘했어.
나 서버는 선택을 해야 돼. 먹을지 깎을지. 그럼 그쪽은 맛있게 먹는다.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영 저렇게 깎으면 진짜 혼나지 않아? 살 다 깎아. 아, 지영은 너는 껍질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진짜 나 과일 깎을 줄 잘 몰라. 아, 우리 엄마 이거 본단 말이야. 야, 혼난다 진짜. 에이! 강남 스타일! 싸이 선배님! 정답! 웃어요! 웃어요! 나경이 안 하는 거지? 나경이 안 하는데 나경이? 나경이? 야 똑바로! 되게 유치원 대장 언니 같죠? 야 똑바로 해! 야 똑바로 해! 자 다음 문제! 짜란. 헤이! 2PM 선배님 어게인은 어게인? 정답! 똑바로 해! 나경이 똑바로 안 한다. 나경이 나경이 잘 몰라. 나네 다음 문제 자! 아! 비! 오렌지 카라멜 선배님의 까탈레나? 정답! 마지막 문제. 시스타 선배님. Touch my body. 정답. 나영이. 얘들아 지금 댓글에 송하영, 이낙영, 하모니카, 경보래. 아니야? 아니야 하영언니 지금 먹고 있어. 하영언니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바나나 CF 찍고 있는데 잡아주세요 저희 하영언니. 그러면 바나나 CF 한번 찍어볼까? 하나 둘 셋. 약하다 언니 약하다. 바나나나. 아 여기 됐어. 지금 ASMR 하고 있어. 잘 들려. 미안 하나 둘 셋. 소름돋아. 그만할래요. 안 흘려. 바나나 판매량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 우리 댓글에 쭈압 좀 그만해달라. 미안해. 투 세롬 나경이가 그랬다는데 세롬이 버릇은 어색하게 웃기라고. 진짜요? 세롬이 다른 버릇 생각하는 동안 그거 알게. 그 여자들끼리 아는 어색하게 웃는 상황 알아요? 약간 아니 이거 이거를 언니가 잘해요. 언니가 낯을 너무 많이 이쁘다. 이거를 잘해요. 아니 그거 있잖아. 이제 옛날에 알았던 지인분인데 한 진짜 3, 4년, 5, 6년 만에 만났어. 그래서 아 채영아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얼굴은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기억이 안 나. 분명히 기억이 안 나. 분명히 나한테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해서 아.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다. 네. 관계를 모르니까 호칭조차 기억이 안 나. 어떤 말도 못 하. 저희 마지막에 채영이 같이 부탁해. 우리의 조금만 바랄게. 나는 이거 같아. Clean me, okay. 내가 이렇게 언니 파트. 나는 이거 조그만해. 개인 미스 나이야. 세미스 이거 빵빵해. 선미 선배님 열이 올라요. 숨물력 대박이다. 푸셔. 치즈 큐브. 스마일리 예나. 정답. 카치우라. 새우깡. 내가 우리가 빨리 찾자. 너만 금방 먹어. 서울로. 송월로! 그거 같은데? 아, 우리 노래야 이거! 빵빵주! 그 Feel My Rhythm 레드벨벳 선배 정답! 우리 노래 아니잖아. 아니 그러면 빵빵주! 그 아이브의 노래 이거 나 주디 11! 빵빵주! 아 있지 분들의 달라 정답 두 개 뺏기 푸샵 야 푸샵 야 너무
넌 사랑이 뭐라고? 빵빵제! 몬스타엑스 선배님의 어? 아 진짜? 러브? 정답! 너무 하고 싶었는데 맞아. 계속 이제 회사에서 염색을 계속 시키니까 지원 언니가 흑발이 너무 하고 싶었던 어린 마음에 몰래 염색약을 사가지고 집에서 하영 언니랑 맞아. 또 언니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원아 하고 싶어? 해. 이제 집에서 몰래 둘이서 염색을 한 거야. 맞아. 근데 이제 우리 셋이 방을 같이 썼잖아요. 맞아 옛날에. 근데 인형에 우리 방에 있던 인형에 까만색이 막 다 묻어있는 어머, 거야. 진짜? 언니 인형이 왜 이래 이랬는데 언니 아, 머리가 막 얼굴에도 막 까만색이 다 묻어있는 거야. 근데 언니 어떡하려고 이랬었는데 너무 하고 싶었어 이러는 거야. 아, 시켜줬었어. 어, 그래서 몰래 했어 이랬는데 지원 언니가 결국 무서워서 회사에 가가지고 또 얘기를 했어. 맞아. 저 우리의 처음 하면 각자 가장 생각나는 게 뭐야? 처음으로. 처음? 유리구두. 마마. 그때 되게 떨렸었어. 그래서 지선이가 이제 치마를 잡아야 해주고. 되는데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안 마임 한번 해주고 사실 이게 치마를 잡고 올리는 게 맞았지만 연습실에서는 그냥 이제 하잖아. 연습복을 입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올리는 것처럼 한번 이게 연습을 하니까 무대 위에서도 연습복을 입은 것처럼 마임. 나도 뭐 내가 안 잡혀서 그렇지 나도 안 들었어. 아 그래? 야, 내가 안 잡혀서 그렇지 말하냐? 이제 알았네. 나 아무도 그때 얘 안 해서 그렇지 나도 모르고. 근데 나는 이걸 치마를 올리라는 뜻인지 몰랐어. 이게 아닌 줄 알았어. 나도 몰랐어. 에? 진짜? 난 진짜 이게 포즈를 뭐야? 이렇게 딱 하라는 건 줄 알았고. 포즈인 줄 알았어. 포즈 딱 이런 포즈? 약간 아니 뭐야? 약간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 뭐야? 약간 이렇게 올리는 거.